18-7 할 때입니다. 세종 경왕제 하지갑 후원 원년 개사년이고 공원전 88년 춘정월이 상이 감천에 행행을 했고 교제사를 지냈다. 해치에서 마침내 안정까지 행을 했고 장읍애왕후 박인의 박이가 뚱 죽었고 2월에 사천하였고 여름 6월에 상구성이 연좌되었다. 빌축자 저주하다. 저주하는 것을 빈 것에 연좌되어서 자살했고 애초에 시중 복야 마라하라는 사람이 여 강충과 더불어 상선 아주 사이가 서로 좋았는데 급 위태자가 기병하기에 이르자 하라 이 마하라는 마하라의 제통 동생인 통 마통이죠. 마통이 써있자는 원인 역전 힘써 싸웠기 때문에 봉 중앞부에 봉해졌는데 나중에 상이 이멸시키니까 종족 강충의 종족을 이멸시키니까 이자는 평평한 이자는 평평하게 했다는 거 다 싹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멸시켰다. 다 그냥 막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니까 강충의 종족 또 당여 당의 무리들 당파들 뿌리니까 이제 겁난 거죠. 하라의 형제들이 구 두려워했다. 미칠까 두려워했다. 화근이 자기 들에까지 미칠까 두려워했다. 강충하고 지냈으니까 수 그래서 마침내 모의하여 역모를 했다 또는 뭐 역모를 할 것을 모의했다. 시중 복야 시중 부마도의 김일제가 시기의 시기 시기지 보다 일부러 보는 걸 이 시자 씁니다. 살펴봤다. 그 뜻이 유비상이라. 아, 보통 때와 같은 것이 아니야. 기상한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심의지 마음속으로 그들을 의심해서 음독찰 남 몰래 홀로 관찰해봤다. 그 동정을. 그래서 여구 그렇게 혼자 몰래 관찰하면서 더불어 함께 상하 오르내렸다. 그 대전을 오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챈 거예요. 상대편도 하라 역각 일제의 하라 또한 김일제의 의중을 각 알아차리고 깨닫고 연구로서 이고 오랫동안 부득발 발병할 수가 없었다. 이때에 상은 임광의 행행을 나갔는데 일제가 소병 조금 몸이 아픈 겁니다. 아파서 와려 려에 누워 있었다. 려는 삼고초래할 때 농막이지만 여기선 숙직실입니다. 궁궐에 있는 려는 숙직실에 누워 있었는데 소질해서 조금 병들어서 하라는 통과 더불어 자기 동생인 통 및 또 막내 동생이죠. 소재인 안성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교제야출 교는 고치다. 교학사로 할 때 교. 제는 황제의 명령을 제라고 합니다. 진시황 때부터 쓰인 그 황제의 명령 명칭이에요. 제를 고쳐서 야출 밤에 나와서 공살사자 사자를 함께 죽여버리고 이제 발병을 했고 명당 다음날 아침에 상은 미기 아직 기상하지 않았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하라가 무화는 이제 얼마 동안도 없어서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무화 느닷없이 중후에 바깥으로부터 입 들어와서 보니까 일제가 주측 주는 여기서도 연주할 주지만 너도 향에 달려가답니다. 측은 화장실 일제가 화장실로 향에다가 심동 심장이 박동하니까 심장이 이제 쿵쾅쿵쾅 떨리니까 입 화장실 변기에 앉지도 못하고 손째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즉각 들어와서 좌 내호 안에 있는 창문 아래에 앉았다. 수요 잠깐 사이에 하라가 소매 숫자 동사는 소매 속에 넣었다. 백인
중국에선 서술 시퍼런 걸 흰백자를 쓰는 게 백인, 그 서술이 번쩍이는 칼, 백인을 소매 속에 넣고 종, 동상, 동상으로부터, 동쪽 평상으로부터 저 상, 올라오다가 견일제, 일제를 발견하고 색변, 안색이 변해니까 들킨 거죠. 추는 이거 내시들 종종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걸 추라고 합니다. 달려서 종종걸음으로 와내, 와는 누워있는 곳이니까 침실을 뜻합니다. 침실 내부로 막 달려 종종걸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있는 곳으로 여기 들어가고자 했는데 행, 가다가 촉은 저촉하다, 건드리다. 보비를 건드렸다. 악기 이름입니다. 비파. 슬슬. 아, 보슬. 보슬을 금슬이 좋다는 뜻이 있죠. 네. 이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넘어질 요게 강자. 넘어져버리고. 그러니까 일제는 포, 잡을 수 있었다. 하라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래 그 이것으로 인하여 전달하기를 이제 바깥 막 모든 사람한테 전파하는 한 겁니다. 요즘 용어로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하기를 마하라가 반 반란을 했다. 상 경기 놀라 일어났고 황상이 좌우에서 발인 그 날카로운 칼을 뽑아서 육격치 그 하라를 치고자 했는데 상은 두려웠다. 병중일제 이거 중은 이거 마치다 적중하답니다. 일제를 뭐 같이 이렇게 맞칠까? 일제도 다칠까? 좀 걱정이 돼서 상물격, 황상이 치지 말라고 했다.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일제는, 일제가 뭐 싸움을 잘했나봐요. 투, 하라를 전 아래로 던져버렸다. 투, 투척해버리니까. 해서, 득금박, 금은 사로잡을 금, 칠종 칠금할 때. 사로잡아서 포박, 저기, 붙들어 매일 수 있었다. 그들을. 그러니까 궁치 아주 끝까지 치죄를 해니까 모두 다 복고 허물고점이다. 허물을 자복했다. 자복할 복 똑같습니다. 자복했다. 17월에는 지진이 있었고 연왕 단이 자신이 차제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태자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상서 글을 올려서 황상께 글을 올려 요구했다. 입수기를 수기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니까 상이 노발다발 참기사 그 사자를 참했다. 북궐에서 또한 좌 연좌되었다. 장닉 요즘을 말하면 은닉제입니다. 감출장에 숨길립 망명자를 장닉한 것에 연좌되어서 땅을 깎인 걸 사기라고 하죠. 양향 안차 문안 이 세 개의 현을 깎아버렸다. 황제의 직속령으로 한 거예요. 제후국에서 상은 유시 이로 말미암아 오단 단을 미워하게 됐고 단은 단이란 사람의 성격 특징입니다. 변해 박학 변론하는 것이 아주 슬기로웠고 박학했고 그 동생 광릉왕 서도 용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모두 다 동작이 그렇지만 역접이네 그렇지만 동작이 무법도 법도가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과실이었고 고로 상은 모두 불립 황제로 세우지 않았다. 또 당시에 금구익이라고 돼 있는데 금구를 합해서 그냥 구라고 해야 됩니다. 쇠급자가 붓으로 아, 그 안에 그 한 글자예요. 예, 한 글자로 구자. 낚시 아니에요? 예. 아, 아, 그 구이 구자가 쇠금전의 그 갈고리 구자. 그 이상한 이름이. 예. 그런데 여기는 좀 글자를 띄어놨어. 아, 그냥 글씨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 구익 부인, 너희 자 아들 불능이가 년 수세, 나이가 10살도 안 된 수세였는데 형체는 장대했고 다지
지혜가 많았다. 예. 지식보다는 저는 지혜로 봤어요. 지혜 지자와 통용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상이 기혜지 그를 기특하게 아꼈고 마음속으로는 세우고자 했는데 이기연치 치자가 유치할 치 어릴 치 그 나이가 어리고 모소 엄마도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린 아들과 엄마가 더불어서 오랫동안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욕이 대신 보지 대신들로서 그를 좀 보필하고자 했는데 철군신 군신들을 살펴보니까 유 오직 봉거도의 광록대부 곽광이가 충후해서 가임대사 대사를 맡길만 하다 여겼다. 상내 마침내 황문은 그 내시 우두머리 황문을 시켜서 화 그리게 했다. 주공이 부 성왕 어린 조카 성왕을 부 업고 있으면서 조제우 제우들로부터 조연을 받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게 해서 써있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광 곽광에게 하사하게 했는데 후 수일 나중에 며칠 지나서 황제가 견책했다. 구익부인을 여기 또 역시 구익을 금구를 붙여야 돼요. 구익부인을 견책했다. 징계를 준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탈잠이 비녀잠자와 귀고리이자입니다. 그 비녀 귀고리를 벗고 고두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재활 인지거 끌고서 잡고 가라.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그 부하들한테 시켜서 송 보내버려라. 액정은 저 관청 이름입니다. 액정의 감옥에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돌아보며 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보며 황제를 보니까 황제가 말 촉행 빨리 가라. 저 빠를 촉입니다. 빨리 가. 여 너는 부득활 살아날 수 없다. 졸사사 마침내 사형을 내렸다. 죽음을 내렸다. 경지 잠깐 시간이 갔는데 제한거 황제가 한가롭게 거하면서 문 좌우에게 묻기를 왜이는 운하 바깥 사람들의 말이 뭐라 우는 하더냐 하니까 좌우에서 대활 이는 사람들의 말이 차립기자 장차 그 아들을 세울 텐데 하 어찌해서 거 기모 그 어미를 죽일까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황제왈 연 그렇지 이건 시비가 아니라 아니다 비 동사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주 어린아이 아자에 무리조자에서 어린아이 우인 어린아이 또는 뭐 어리석은 자들의 소지 알 바가 아니지 왕고 지나간 옛날에 국가가 소이는 까닭이죠 난 어지러웠던 까닭은 유 주소 모장야라 죽은은 어린데 어미가 장대한 것으로 말미암는다 여주가 오로지 거 있으면 교건으로 있으면 교는 교만하다 거는 건방지다 교만하고 건방진 상태로 있으면 여자 죽 임금이 있으면 음란한 것은 자의인가 이게? 자. 방자다. 네, 음란한 것이 스스로 방자하게 된다. 음란하고 스스로 방자하게 된다. 그래서 막능금 금할 수가 없다. 여 너는 불문 듣지 못했느냐 여후를 고조의 그 부인 즉 여후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고로 부득불 뭐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거지 그 구익부인을 제거하지 우선적으로 제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후원 2년이고 가고 공원전 87년에 충정월의 상은 조제우 조제우왕 감청궁에서 제우들의 조연을 받았고 2월엔 행차 주질에 있는 오작궁에 행차했다.
국가장 끊고 합시다. 한 장이 이제 끝나갔고요. 아, 그거까지 했습니까? 한 장 끝났어요. 아, 한 장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1년이 지났으니까. 네. 1년 말하고 또. 자, 아, 긴 걸 갖다 뭐 빨리 해주셨네요. 자, 이제 후원 원년입니다. 후원 원년. 요거 여기 이제 그 미스 프린터가 돼서 미스 프린터가 나서 이제 후원 원년이 기원전 88년입니다. 춘정월 상행행 감천 감천궁에 나중에 이제 오작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감천궁하고 오작궁 같은 겁니다. 황상이 감천궁에 행차해서 교태치 태치에서 이제 교사를 지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지냈다. 그리고 수, 드디어 행 안정. 안정까지 또 이제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읍 애왕, 박훈. 창읍 애왕인 박이 죽었다. 이건 한 무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제의 아들인데, 상읍왕 애왕이 무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조금 읽으시면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창읍왕을 황제로 세웠다가, 그랬다가 곽광이가 쫓아내죠. 그 이제 창읍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박의 아들 유하예요. 이 사람이 유불능이 죽어서 이제 해서 오다가 그만 곽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건데 이제 요 계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왕은 이때 죽었습니다. 유박이 2월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그런 말이겠고요. 4번은 하유월 남구성 성이 상구성 성이 상구입니다. 이름이 성이고 상구성이 좌축조 자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걸려서 말하면 자살했다. 뭐 그 뒤에 이제 여기 저기는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요. 5번입니다. 애초에 시중 복야 마하라 사람 이름입니다. 마하라는 여 강충 상선. 강충은 이미 죽었죠. 강충과 서로 잘 지냈다. 시중 박야니까 굉장히 말하면 황제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강충하고 좀 잘 지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급 위태자 기병 위태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 이게 이제 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성은 유씨겠죠. 당연히 유씨인데 왜 위태자라고 부르냐? 어머니가 유씨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구별할 때. 아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태자라고 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자부라고 하는, 뭐, 어머니가 위자부잖아요. 어머니가 위자부니까, 위태자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름은 유거죠. 진짜 이름은 유거인데, 이제 이걸 부를 때, 이제 위태자 이렇게 부르거나 나중에 여러 종류로 부릅니다만, 하여간, 요 위태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태자가, 기병, 군사를 일으키게 되자, 하라제 통, 마하라의 동생인 마통은 이 역전, 힘써 싸워서, 그 다음에 이제 공로를 세웠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봉중화부에 책봉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자하고는 조금 이제 먼 입장이죠. 반대 입장이죠. 근데 후에 상 황상이 이멸충 종족 당여 이멸이라는 건 뭐 아주 몽땅 다 죽인다는 말이고 황상이 종족과 그냥 강충이죠.
강충의 종족과 그 당여, 그 강충과 더불어 댕기는 그 당여들을 갖다가 이멸하게 하니 하라 마하라 형제는 구급 마하라 형제는 이제 이게 당여에 속하는 거죠. 강충의 당여에 속하기 때문에 그저 같이 잘 지냈으니까 물에서 구급 급이라는 건 급어 뭐 자기들이죠. 자기들에게 미칠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수 드디어 모 위역 모의에서 아마 위역 반역하기로 뭐래요 그죠 반역하기로 모의를 했다 이 모의를 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진짜로 일어났으니까 반역하기로 모의를 했다 그런데 시중 부마 저 사람은 시중 복야고 이번엔 시중 그 도의입니다 시중 부마 도의 시중 부마 도의는 도인 김일제 이제 금일제로 해야 되냐? 난 이제 여기서 금일제로 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제 이게 이제 신라 경주김씨하고 상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신라에서 하는 얘기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신라 경주김씨들은 지금 그 저기 이저저저저 누구야 여기 김일제 무덤에 가서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야단법석이죠. 우리 뿌리도 또 사실은 그렇게 치면 이제 글로 연결 관가도 연결이 되는데 얘는 당나라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당나라하고 맨 처음에 잘 지내서 이제 신라가 이제 말하면 고구려도 멸망 교구려까지 멸망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당나라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당나라 신라를 먹으려는 게 이제 말하면 싸워서 물리치고 그다음에 문무왕 때 가서 당나라하고 아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았을 때 이제 거기서 비석을 하나 세우죠. 뭐라면 우리는 그 이제 금일제의 후손이다. 우리 김씨 아니냐? 금일제 아니냐? 그 우리는 한 나라의 뭐 흉노지만 한 나라에서 그렇게 벼슬이 높았던 금일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비석에서 붙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당나라는 뭐냐면 이씨거든요. 이씨보단 김씨가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다 이제 외교적 그 이제 방법의 하나로 이때는 이런 걸 갖다 뭐 내 키가 더 크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이제 외교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금일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흉노 출신이죠 시중 부마도인 금일제가 시 기지 여기서 그기자는 요건 저기 마하라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의 지의 뜻이 그가 뜻하는 바에 유비상 비상한 것 또 이상한 것 상식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고 보고 심의지 마음속으로 그것을 의심해서 몰래죠 보이지 않게 독 홀로 찰기 동정 그의 동정을 살피면서 여구 상하 그와 더불어 함께 오르내렸다 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냐면 상하 상하와 전야라 전각을 오르내렸다 이제 전각 오르내릴 때 저기 마하라가 가면 자기도 쫓아가고 뭐 같이 급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시중 입장에서 같이 하니까 이제 같이 댕겼다 이제 그런 말이죠 마하라 역각 일제의 마하라도 또한 역시 느꼈다 뭐 깨달았다 일제의 뜻을 알아차리고 각하고 이고로 구부득발 이러한 연고로 해서 말하 오래도록 부득발 발병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시시에 이때 상행행 임관공 황상이 임관공에 행차하였는데 일제 소질 와력
그 여자를 갖다가 여기서 뭐라면 전중 소지관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중 소지라고 하는 건 전 그 궁전 안에서 머무르는 곳. 이것을 갖다 여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일제는 소지를 말해요. 그래서 조금 아파서 그 여사에 누웠는데 하라 여통 마하라와 마통 그리고 그 소재 그의 뭐 어린 동생 그 막내겠죠. 그런데 안성이 만성이 효제 야출 제라고 하는 건 이제 황제의 명령을 갖다가 제라고 그래서 황제의 제에서 이제 명령을 고쳐서 이게 위조하는 거죠. 위조해서 야출 밤에 나와서 공살 사자 사자를 갖다 함께 죽이고 그다음에 발병 군사를 일으켰다. 명단은 날이 밝았다. 날이 밝았지만 화상 미기 황상은 아직 일어나지. 그럼 이제 뭐 날이 밝다고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이 밝긴 했지만 황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하라 무하 여기서 이제 무하라고 하는 게 여기 뭐라면 유언 무기시하라 뭐 여기 무언 유기시하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잠깐 사이에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라가 잠깐 사이에 종외인 밖에서부터 들어왔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 군대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시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들어오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일제 주측 이 주자가 말이죠. 주자는 여기서 뭐라고 하면 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서 측이라는 측간이죠. 화장실 몸이 아픈데 이제 화장실을 이제 향하다가 가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가다가 그만 심동 마음이 뭐 움직였다. 아까 심장이 박동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이상한 낌새가 딱 느껴질 거죠. 그래가지고 즉시 들어와서 바로 들어와서 입자는 이건 설립자인데 즉각 그런 말이죠. 지가 들어와서 좌내호하 내 안쪽에 있는 창문 아래에 앉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하여간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수유도 잠깐 사이입니다. 잠깐 사이에 하라 마하라가 수 백인 백인은 번뜩이는 칼날이죠. 그러니까 칼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옷소매죠. 옷소매인데 여기서는 아마 동사로 봐야 될 거예요. 그 이제 번뜩이는 칼을 말하면 옷소매 속에 넣고 소매에 감추고 또는 뭐 하여 소매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상상 동상에서부터 올라왔다. 동상 서상 이렇게 이제 그 뭘자 복도 비슷한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다가 동상에서 올라오다가 견 일제 금일제를 보고 색변, 색은 안색입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서 이건 주취라고 읽어야 돼요. 취. 예. 그러니까 이건 아마 향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달아나는 거죠. 주취 완해. 그러니까 완해는 건 황제가 두루누워 자는 방, 침실이죠. 완해로 말이야 달려가는 거죠. 아, 이게 큰일 났다. 빨리 일을 처리해야겠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황제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욕입 달려가서 욕입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참, 이제 운이 좋아요. 마침 행, 가다가 촉 부딪혔다. 뭘 부딪혔냐면, 보슬, 보배로운, 무슨, 뭡니까, 비파입니까? 이게, 우린 검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여간 뭐, 악기죠. 현악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라고 붙인 걸로 와서는 여기선 황제가 듣는, 그 황제가 듣는 그 음악을 황제 옆에서 들을 때 이제 하는 건지 아니야. 아마 그 뭐들 많이 붙여놨을지도 모르죠. 이제 보석 같은 걸 많이 붙여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여간 보수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그런, 이제, 악기를 갖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강, 넘어졌다. 그죠? 뻣뻣해졌다. 강, 강시라고 할 때 이 강자 쓰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예전에 왜 어른들이 강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 글자 쓰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죠? 일제, 득, 포, 하람. 그래서 일제가 마하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어서, 인, 전활. 그래서 소리치는 거죠. 전,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마하라반, 마하라가 배반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상, 경기. 근데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다가 그 소리를 듣고도 놀래서 일어났다. 좌우 발인, 좌우에서 칼날을 뭐 끄집어내서, 칼을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욕격지, 말하면 그를 치려고 했는데, 상, 황상은 그걸 보고 공, 두려웠다. 뭐 하냐면 병중일제. 그 일제와 함께 맞을까봐, 일제에게도 맞을까봐, 일제에게도 뭐 마하라 맞는 건 좋은데 일제 거지 맞는가 함께 맞을까, 일제와 함께 맞을까 두려워서 물지 물격 중지시켜서 말하자면 치지 말게 했다 그러죠. 근데 일제 투 하라 전하, 이 투자가 이제 뭘까? 뭐 번쩍 들어서 던지는 건가 아닐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가서 이게 사람 탁 부딪히잖아요. 세게 가서 부딪히는 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장님? 그런 게 있어요. 무술에서 몸 부딪힘이라고. 몸에서 탁 부딪히는 거예요. 투라고 하는 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서 저쪽을 갖다 공격. 그래서 일제가 마하라에게 투해서 전하로 내야 둘 다 굴러 떨어지는 거죠. 둘 다 굴러떨어지죠. 전각 아래로. 그래야 이제 일단은 황제에게서 뭘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자기 몸살이지 않고 그냥 가서 저기 그 부딪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득금 박제. 그래서 여기서 그를 갖다가 붙잡아 얽어맬 수 있다. 결박시킬 수 있다. 궁치 끝까지 이제 그 다스려보니 그 다음에 개 복고 모두 죄를 자복했다. 그죠? 6번. 추 7월에 지진이 있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연왕탄. 자, 이 차제 당위 태자. 연왕탄은 스스로 이 차제, 차례로 모아서 위, 마땅히 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서 구입 수기. 편지를 올려서 말하면 들어가서 숙의하게 해달라. 숙의라는 건 황제 그 이제 숙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여기 이 참 아들 이 유고가 죽었잖아요. 지금 유고가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유괭이 있는데 그다음에 유회왕 유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서 아들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이 누구야? 세 번째 유단이에요. 유단이니까 이 사람은 아 이제 뭐 이 꼭대기에 태자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자기는 순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이건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만히 있고 뭐 어떻게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례를 봐서 자기가 그건 뭐 무죄가 그뜻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올려서 숙의하게 해달라고 들어가서 숙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상노 황상이 화가 나서 참 기사가 부꼴. 그 유단이 보낸 그 사자를 갖다가 부꼴해서 목을 베고 우 또한 좌장이 망명. 그렇죠. 그래서 망명한 사람을 갖다가 감춰두어 숨겨줬다는
죄에 말하면 그 걸려서 그 유단이죠. 그래가지고 삭지했단 말이에요. 땅을 그 잘라낸 걸 삭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양 안차 모난 세 현을 삭지시켰다. 그 이게 이건 잘라내면 이것을 중앙정부로 이제 한나라를 귀부하는 거죠. 귀속하는 거죠. 상 유시로 오단. 이건 미워하다 그런 말이겠죠. 항상이 이로부터 유단을 미워했다. 근데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해 박학 아주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렇다는 뜻이겠죠. 변해 그리고 기제 광릉왕서 여기 이제 광릉왕서 요것이 딱 그 어머니가 이씨인 어머니의 유단과 유서 이렇게 둘입니다 형제 그러죠? 이게 보면은 아버지는 같다고 어머니가 같아야 진짜 형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이때 그렇죠 어머니가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형제죠. 그래서 그 제 황선은 또 그 다음에 용력 용감하고 힘도 있었다. 그래서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개 모두 동작이 그 하는 짓이 그죠? 하는 짓이 무법도 법도가 없었고 다 과실이 많았다. 허물이 많았다. 그런 거로 상 황상은 개불립. 둘 다 요거 이제 따져보세요. 여기 유고 죽었죠. 이게 일찍 죽었죠. 요 두 아들은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유박이 또 죽었죠. 그 전에 죽었죠. 남은 건 이제 유불능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불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구익부인, 이게 구자가 요거 이제 세금변에 구자 쓴 건데, 구자 쓴 건데 이게 아마 이 글자가 마땅치 않아서 그 두 자로 섞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익부인, 그치나마 요모문이란가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제 그 구익부인의 아들인 불능은 연수세, 나이가 이때에 88년이면은요. 자, 요거 기원년 94년생입니다. 94년생이니까 7살이었어요. 7살. 7살짜리를 지금 이제 7살짜리밖에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죄 그 입장에서는. 근데 연수세 나이가 몇 살 정도였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 형체 그 모습과 몸이 장대 컸고 다치 뭐 아까 지혜라고 하셨는데 뭐 그 지혜가 많았고 뭐 7살 되면 상당히 천재 아니에요? 아들 길러보셨잖아요. 그죠? 7살 때 제일 머리가 좋죠. 안 그래요? 말 안 들을 때. 미운 7살이에요. 미운 7살인데 그게 뭐 아주 머리가 그때 아주 이제 아주 그 이제 기특한 저기도 그래서 이제 고거 지나면 그만 아예 우리 아들도 형편없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하여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애지 황상이 기특하게 해서 생각해서 그를 아껴서 16입 마음속으로 그를 세우고자 했다. 마음속으로 이게 아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에 아들 둘 있는데 이건 이제 안 되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뭐 그런데 기년치 그 나이가 뭐 치라는 건 어려서 그런 말입니다. 그 나이가 어리고 모소 또 그 어미도 젊어서 역후지
오히려 여자를 갖다가 거기다 무라고 그랬냐면 예라고 그 이제 미리 이제 뭐 이런 그요 미리 오래 살 것 오래 함께 오래 할 것 같다다. 이게 그 어머니가 젊으니까 이 젊은 어머니가 이제 얘 세워놓으면 좀 오래 갈 것 오래 갈 것이라는 게 이게 권력이 오래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어머니가 오래 살 것 같았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 이 대신 보지.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젊으니까 이게 어머니가 막 휘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들로 하여금 그를 보필하게 하고 하면서 찰 대신 그리고서 군신들 여러 신하들을 살폈다. 어느 녀석을 어느 녀석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살피는 거죠. 그런데 유 오직 봉고도위 광록대부 곽광 충후 가임대사 오직 자기가 볼 때는 봉고도위이며 광록대부인 곽광만이 말하면 충성스럽고 두터우며 가임대사 그래서 큰 일을 맡길만 하다고 생각하고 상 황상이 네 마침내 사 황문 황문으로 하여 황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궁궐의 내시들이죠 환관들입니다 황문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다 뭐 누구 그림을 그리냐면 주공 부 성왕 조 제후 그렇죠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주공이 성왕을 업고서 제후들에게 뭐 조현을 받는 것, 그죠? 받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서 이 사광, 그래서 곽광에게 하사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후수일, 그리고 그 뒤 며칠이 지나자, 황제가 견책 구과 부인, 구익부인을 갖다가 견책하니, 뭐 괜히 생티지 잡았겠죠 뭐 생티지 잡아가지고 하니 부인이 탈 잠니 그러니까 비녀와 귀고리 뭐 장식물을 갖다가 그 다 이제 벗어놓고 고두 머리를 조아렸다 그죠? 그러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인지겁 끌고 가라 끌고 지랑은 붙들어 가라 그래서 송 액정옥에 보내라. 액정옥이라고 하는 건 궁궐에 있는 그 이제 말하면 궁궐에서 죄를 궁궐에 생활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감옥이죠. 궁인들이나 거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인 환고 부인이 돌아보면서 돌아보니 재활 촉행. 그 촉이란 건 빨리 재촉한다 그러면 빨리 가라 너 여 부득활 너는 살 수 없다 참 이게 그래 절 끝내 사사 그래 죽음을 내렸다 경지 얼마 안 있다가 그런 말이죠 경지 제한거 황제가 한가하게 있으면서 문 좌우 가까이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물었다 외인 엄 운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운하 뭐라고 말하든가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만 인원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입기자 하거 기모호리요 또 그 아들을 이제 세우면서 어찌해서 그 어머니를 제거했지라고 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재활 황제가 말하기를 연 그렇지 시 이는 비 아조 우인지 소지하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내가 왜 그런 뜻인지 그 깊은 뜻을 내가 알 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왕고 과거의 국가 소위 난 국가가 나로 혼란스러워지는 까닭은 유 말미암았다. 뭐냐면 주소 모장. 죽으니 황제가
말하면 어린데 어머니는 건장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젊었다. 이제 그런 젊었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여주 독고 교건에 음란 자자하니 막는 금이라. 여주가 그러니까 이제 황제 아들을 둔 어머니, 젊은 어머니가 여주 이걸 여주라고 그럽니다. 독고 뭐 황제는 죽었으니까 독고 하는 거죠. 혼자 살면서 교란 건 교만하고 건이라고 하는 건 아까 건방지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아들이 하고 하니까 음란자자. 또 그리고 이제 젊은 부인이기 때문에 음란해서 스스로 방자해지면 막는 거면라.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죠. 그 누가 있었습니까? 진시황 어머니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서태후. 예? 서태후. 서태후. 안 그 한참 내려와서 서태후. 뒤로도. 서태후는 뭐 그 일부러 6살짜리 황제 세우고 부위도 6살인가 그렇죠? 부위도 그 아마 부위가 서태후의 조카죠. 네. 네, 조카 그 여동생의 아들일 거예요. 그 황제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붙들고 아버지가 하고 붙들고 네가 왜 해피는 그 이제 황제를 선택이 됐느냐. 그리고서 웁니다. 그 실제로 그 우리가 황제가 됐다면 참 좋아할 텐데 그 부모가 그 부위를 붙들고 울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그 기록에 나옵니다. 하여간 뭐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그 광서제 같은 이제 바로 이제 독을 먹여서 자기 아들 직접 자기 아들인데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 너는 불문 여후야. 너는 여후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고로 그런 고로 부득불 선거지야. 그 부득불 먼저 그를 제거한 것이다. 2년 거제했죠. 춘정월 상 조 제후왕 우 감천궁 황상이 감천궁에서 제후왕들을 조현했다. 뭐죠? 그 다음에 2월 행행 주질 오작궁 주질에 있는 오작궁에 행차하였다. 그죠? 네. 18-18 했습니다. 예. 상병독 독이 돈독하다니와 병으로 친 의독하다. 상병 상이 병 의독해서 박광이 체험문화 눈물을 내고 울면서 말하기를 여유 여자는 만약 약하고 똑같습니다. 여유에는 만일 본것이 있다면 만약 불휘가 있다면 수 누가 당사자 후사로서 마땅한 자입니까? 만일 불휘가 있다면 휘라는 것은 이제 황제만 독특한 것만 휘하는데 죽는 건 일반인도 다 똑같이 죽는 거니까 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만일에 불을 피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긴다면 황제께서 돌아가신다면 누가 후사로서 마땅해요 하니까 상활 군미우 너는 아직까지 또 깨닫지 못했느냐 유 깨닫다 뭐 알아차리다 뭐 유시하다 뭘 깨닫지 못했는가 전화의 조금 아까 그린 것 전에 그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느냐 입소자 어린 아들을 세워서 세우면 군행 네가 행사하라 주공지사 주공이 했던 그 일을 국가대사를 네가 행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뭐 감사했는지 곽광은 돈수양활 머리를 조아리고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신은 부력 A 부력의 A는 비만 못하다 김일재만 못합니다 일제 여괄 신은 퍼리너 외국인이라 부력광 광만 못하고 장차 사흉노로 하여금 경한 한나라를 경시하게끔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을축일에 조서를 내려서 입불릉 불릉을 세워서 우이 황태자로 만들었는데 시 당시 면치가 8세라 병인일에는 이광광을 우리 대사마 대장군으로 삼았고 일제를 우리 거기장군으로 삼았고 태복 상광거를 우리 좌장군으로 삼았고 수
유조, 보소주. 요 수는 이제 이 당시는 그 줄수와 같이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었다. 유조는 죽으면서 내리는 유언을 유조라 그러죠. 조서. 유조를 내려주어서 소주를 보필하게 했고, 또 이 수속도의 홍량, 상홍량을 갖다가 의 어사대부로 삼았는데, 개 모두가 다, 예, 개배 모두가 다 벼슬을 준 것이다. 와내 하 상하 침실 내부에서 평상, 침실 내부에 있는 평상 아래에서 벼슬을 준 것이다. 광은 곽광의 이제 경력 나오는 겁니다. 출입 금달, 금달은 그 궁궐에 깊숙한 곳의 문입니다. 금달에 출입한 게 20여 년인데, 출즉본고 나가면 즉 임금이 타는 수레를 받들었고, 들어오면 입시 좌우, 좌우에서 시봉을 했다. 뭐 황제 보시는 거 시봉이라고 합니다. 소심근신, 도량이 좁은 걸 소심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좀 마음을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소심에 그 조심스럽고 근신했고, 그래서 미상류가 아직까지는 일찍이 허물이 없었다. 의인띠문 침정, 침착하고 고요하고 상심 자세하게 살폈고, 매 출입할 때마다, 출입하고 하 내려올 때마다, 전문을 내려올 때마다 지진 주상처, 멈추고 나아가는 것이 같은 곳이 있었으니, 일정한 곳이 있었으니, 상처 일정한 곳이 있었으니, 낭 복야가 절지시지, 절 남몰래, 지는 이게 알식자도 되지만 표시 직자들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가며, 요놈이 뭘 위반이나 표시를 해가며 시 살펴봤다. 그를. 그런데 불실 척촌, 척촌도 잃지를 않았다. 실수하지 않았다. 일제는 상의 좌우에 있으면서, 제상 좌우에 있으면서 눈으로는 거슬을 옷잡니다. 불로 거슬러 보지 않는 것이, 눈으로는 불로 시작, 거슬러 보지 않는 것이 십수년이고, 사출 궁녀, 출은 이렇게 출연하다, 내주다. 궁녀를 하사에서 내어주어도 불감금 감히 가까이 해질 않았고, 그러니까 상이 욕, 납, 동사로 쓰면 들이다, 드리고자 했다. 그녀의 딸을, 그 김일제의 딸을 후궁으로 드리고자 하니까 불금, 아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불금했고, 그러니 그 돈독하고 근신하는 것이 독신이 여차 이와 같으니, 상은 우 더욱더 기이지 그를 기특하게 남달리 보았다, 다르게 보았다. 일제 장자, 일제의 큰아들은 의, 의제 농아, 황제를 위한 재롱 떠는 아이였는데, 황제가 심해지 매우 그를 아꼈다. 그 후에 그 재롱 뜨는 아이가 장대하게 됐는데, 불근 근신하지 않고 자 전하 스스로 전 밑에서 여 궁인들과 더불어 희낙낙됐다. 일제가 때마침 적자, 때마침 견지, 그걸 보고 오는 싫어하다. 그 음란함을 싫어하여 마침내 살 자기 아들인 재롱 떠는 아이를 죽여버리니까 상문지 대노했고, 일제가 돈수하여 죄송합니다 사죄하니까 사죄하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구원, 소위 까닭을, 죽인 까닭을, 재롱 떠는 아이를 살해한 까닭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상심에 상이 심히 슬퍼하고 의지 그를 위하여 울었고, 이는 이제 이미 그렇게 되고 나서, 또는 동사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음으로는 경일제, 일제를 더 공경했고, 상관걸은 시작 처음에 이 재력 득행, 재력을 가지고서, 재주와 그 힘을 가지고서 행을 얻었는데, 황제의 사랑을 입는 걸 행이라 그러죠. 총애를 입었는데, 얻었는데, 위 미양구령, 미양궁의 구령이 되어, 벼슬 이름입니다. 구령 되어 황상이 일찍이 체불하고 몸이 편치 않았다가 급유, 치유 뒤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병이 다 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마
마다수 삐쩍 말을 수입니다. 뭐 황제 입장에서는 견마 말을 본 거고 이제 일제 입장 뭐야 이거 이 상관거리인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여드리니까 현으로 읽으면 말을 보여드리니까 말이 대부분 삐쩍 말 났다 수자. 그러니까 상 대노할 말 관리를 이제 못하니까 이제 대노한 겁니다. 영 구령 미양구령이죠. 미양구령은 이아 뭐뭐 때문에죠. 내가 다시 말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인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시원찮게 관리했냐? 그러니까 욕하리 내려보내고자 했다. 하리 형리에게 내려보내고자 해서 이제 죄를 주려고 했는다. 그러니까 상관거리 돈수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듣기에 성체가 편치 않아서 일야 밤낮으로 우구 근심하고 두려워서 뜻으로 내 의중은 진실로 성, 진실로 부제마 말에까지 가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미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읍수항하 관용적으로 눈물이 몇 줄이 떨어졌다. 읍수항하 읍이 수항 하나 둘 줄 항 떨어졌고 사항은 이의 이는 뭐뭐라 여기다 애기 자기를 아껴준다 여겼기 때문에 유시 이로 말미암아 친근해졌고 의 시중을 위하여 초천지태보 점점점점 교수를 옮겨서 태보계까지 이르게 했다. 3인계 세 사람이 모두 다 상이 평소에 상소 소애신자 아껴주고 믿어주는 바의 자들이라 고로 특히 그들을 천거하여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수이후사 수는 여기 이제 준 것이다. 나중에 이를 가지고서 지금 준 것이다. 정묘일에는 제가 붕어했다. 오작궁에서 그래서 입빈 미양궁 전전 미양궁 전전에 입빈했다. 빈이라는 것은 죽음부터 발인까지 시체를 안치하는 걸 입빈합니다. 미양궁 전전에 그 황제를 들여놓고 시체 빈소를 차렸다. 쟤는 이제 총명했고 능단,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으며 선용인 용인술을 잘했고 행법에는 법을 시행하는 데에선 무소가대라 돈을 그 마음 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건데 여기서 그 죄 같은 걸 용서하고 이런 게 없었다. 이런 바가 없었다. 육녀공주의 아들인 소평군은 높였다. 제녀 황제의 딸인 이양공주를 높였다. 높였다는 것은 이제 자기 신분이 높은 사람을 장가들 때 장가든다고 높이를 삼았습니다. 황제의 딸에게 장가 들은 거예요. 육녀공주의 아들이. 그러니까 육녀공주가 병으로 아주 곤란한 상태에 있으니까 가지고서 금 천근 돈 천만을 가지고서 위 소평군 자기 아들 소평군을 위해서 예 미리 속사죄 사죄는 죽을 죄에 대비해서 미리 대속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미리 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중에 뒤질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항이 허락했고 육녀주가 이제 마침내 죽었고 소평군은 에브리데이 교만해져서 취한 상태로 살 주부를 죽였어요. 주부 뭐 사부 같은데 죽였고 그러니까 개옥 묶여진 채로 화옥되었고 옥에 갇혔고 정우이가 이는 뭐 때문에 이 감옥에 가둔 그 소평군이 공주자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청 지금 황제께 청하는 걸 상 올린 거죠. 그러니까 좌우의 인인 사람들이 위언 말을 했는데 전날에 또한 입속했고 대속을 들여왔고 돈을 들여왔고 폐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상활 오제노 내 여동생이 늙어서 유 시일자 이 아들 한 놈을 가졌는데 죽으면서 촉아 나에게 부탁을 했다. 촉탁 나에게 부탁을 했다. 어시에 위지 그를 위하여 수채 눈물을 드리웠고 떨어뜨렸고 탄식하는 것이 양구 꽤나 오래 되었다. 그러면서 왈 법령자 법령이라는 것이 손재께서 소조야 만든 바인데 용재고
동생인 연고로서 여기서 쓸용자는 그 써이자랑 똑같습니다. 쓰다, 써이, 쓸용. 내 동생인 연고로서 무, 선제의 법을 속이면 내가 하면목으로 무슨 면목으로 입고모 고조의 사당에 들어갈까? 또 하, 부, 만민 아래로는 만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 나는 법일 수, 법을 어길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고조가 만든 법. 그래서 하, 기, 내 하, 기주, 내 가, 기주, 그 상주문을 옳다 여겼고 애 슬픔인데요. 불능자 이치 멈출지의 목적어입니다. 슬픔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좌우가 진비 모두 다 슬퍼했다. 대조 벼슬을 하는 동방사기가 전 앞으로 나가서 상수 축수를 올리며 왈 제가 듣기에 신이 듣기에 성황의정 성황이 정치를 하매 상으로는 불피 구수 원수구의 원수수입니다. 원수를 피하지 않고 주사할 때에는 불택 고륙 고륙도 가리지 않습니다. 서왈 서경에 이르기를 불편보단 왕도 탕탕 편파하지도 않고 무리도 만들지 않으니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그 길이 아주 그 뭐 넓고도 넓도다. 뭐 거칠 게 없구나. 탕탕하구나. 차이자 이 두 개는 오제도 소중히 여긴 바이고 사망도 이렇게 하기에 어려워했던 바입니다. 근데 폐하께서 행지 그것을 행하셨으니 천하의 다행함이 이렇게 아주 깊습니다. 신삭은 봉상, 술잔상입니다. 술잔을 받들고 매사, 매는 무릎술 모험할 때 모자와 똑같은 겁니다. 매사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면서 상 올립니다. 만세의 축수를 올리나이다 하니까 상은 애초에 노삭 사계 대해서 좀 싫어했는데 이미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선지 그와 뭐 그를 좋게 봤고 이삭의 중랑으로 삼았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그럼 조금